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넘치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두 번째로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의 제사와 그 이방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금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통되었던 이 이방 제사에 사용하였던 고기를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방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한 고기를 이방 신전 식탁에서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이방 신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의 제사에 썼던 고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과연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른 사람과 나에게 유익한 행동인가?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일인가? 기준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연 모범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고 반문해 보라는 것이죠. 비록 합법적이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과연 이것은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행동인가? 돌아보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거 정말 유익한 일인지, 덕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